오늘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GDP의 예비치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대신증권 측에서는 3분기에 미국 경기 모멘텀이 좀 크게 둔화된 상황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GDP 어떻게도 발표가 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미국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캐터필 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머크도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간밤에 머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다른 회사에서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생산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스타벅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물류난 이슈로 인해서 이 스타벅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출에 좀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존닷컴도 오늘 밤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요. 코로나19 부스터샷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상향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 모더나 백신이 부스터샷에 쓰인다라는 보도 나왔습니다. 함께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 근데 반도체 쇼티지에 따라서 3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지만은 각 포인트, 조금 관전 포인트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LG전자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각 분야별로 어떤 실적을 내놓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그리고 IM 부분에서 어떤 실적 내놓았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조선주들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업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롯데칠성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앞으로의 또 연간 가이던스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OIL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좀 유가가 올라가면서 정제 마진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OIL 관련한 실적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일기획, 삼성 엔지니어링, 두산 퓨어셀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까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실적에 따른 주가 추이 방향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